팀 서울시청 박기봉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오은하 골키퍼, 우펭에 송주아, 선수현, 이한훈, 김빛나 그리고 중원에 신지영, 장창, 이한나 전방에는 허지연, 서지연, 최민혜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서지연 선수가 이제 또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전체적인 포메이션을 살펴본다면 4-2-3-1 이 중원에 이 세 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류진수 골키퍼 그리고 스리백에 마도카, 서예진, 김수현 중원에는 이은미, 마유, 이정은, 권은송, 서현수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이현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3-5-2 대결로 인해서 이제 또 수원 도시공사가 2위까지 올라가는 2대2 무승부까지 이렇게 만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또 어떤 득점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리그 마지막 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 바로 네. 올리 크로스. 자, 헤딩으로 끌어내는 서울시청. 다시 한번 서현숙이 앞으로 길게 네, 밀어졌고요. 과연? 자, 마지막에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 서지현이 빠르게 네, 뛰어가는데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라갔어요. 헤딩! 오! 자,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했는데 자, 정말 좋았거든요. 마유, 오호! 네, 이것이! 자, 이번에도 오은하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오은하 선수만을 노리다가 이제 반대로 오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자, 장창의 크로스, 최민의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자,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아, 지난 경기에서는 약간의 어머. 네. 오, 슈팅! 오, 슈팅 막아냈습니다. 오나. 자. 공을 이제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슈팅까지는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서울시청입니다. 자, 어깨 싸움에서 서지현이 네. 이겨냈어요. 안쪽으로 연결. 최민혜가 이어봤습니다. 최민혜 오른발 네, 슈팅! 슈팅! 골! 오늘 경기 선취골 최민혜입니다. 스코어는 1-0. 아, 정말 굉장히 벼락 같은 그런 슈팅이었고 네. 계속해서 중거리 슛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거리 슛이 결국에는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슈팅의 궤적 자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를 하더니 네. 반대쪽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 슈팅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최민혜 선수가 슈팅하기 전까지 서지현이 어깨싸움을 이겨내고 그렇죠. 어시스트로 연결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좋은 플레이였어요. 네, 그리고 장창 선수도 저 앞에서 계속해서 골대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골대를 비켜 이 표정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자, 왼쪽 아, 좋아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좋고요. 문미라. 과연 아! 아하. 자, 마지막에 자, 아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마유에게 흘러갔고요. 마유의 네, 패스, 꺾어주는 이현영! 자, 혼전 상황! 어허! 마지막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자, 전방으로 클리어링. 자, 서현숙이 끌어냈고요. 문미라 짧게 패스 연결. 원투패스 이어봤습니다. 문미라 네, 슈팅! 슈팅! 자, 오은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아, 좋은데요? 이정은의 패스. 자, 중간에서 이현영이 가져왔고요. 안쪽으로 투입. 네, 오호! 좋아요. 마유! 마유 슈팅! 마유. 막아냈습니다! 오은하! 오은하의 슈퍼세이브! 아, 확실히 오은하 선수가 정말 경험 순간순간 충돌이 있었어요. 네. 안쪽으로 짧게 연결. 이정은 먼 거리 오, 오른발 슈팅! 슛! 오호! 아, 뛰어나갔는데요! 선수현이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오은하와 한번에 길게 하지만 악정면에서 수비가 한 차례 끌어냈고요. 오, 네. 자, 조금은 위험했는데 서현숙 짧게 자, 왼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받아줄 동료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와 서울시청의 전반전 최민혜 선수의 선취골로 1-0 서울시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멋진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받아봤고요. 마유가 이어봤습니다. 마유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네, 슈팅! 슈팅! 오호! 오! 자, 상당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준 마유 이케진입니다. 네, 이게 마유 마도카 네, 반대에 잘 열어줬어요. 자, 오른쪽에 네, 서현숙 네, 이겨냈고요. 과연 슈팅! 슈팅!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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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을 기록하는 수원도시공사 그 주인공은
한 마요 이 캐슬입니다. 아 지금 반대 전환하는 이 킥도 굉장히 좋았고요. 서현숙 선수가 끝까지 돌아뛰어 들어갔고 그것을 꺾어주는 아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였습니다. 네. 결국 마유 선수가 마지막에 해결을 해줬고요. 네, 여기서부터였어요. 네. 이 패스가 너무 좋았고 네, 서현숙 선수의 패스 그리고 마유의 마무리까지 아, 네. 자, 사실 이 서현숙 선수의 낮고 빠른 패스가 너무나 정확하게 흘러갔고요. 맞습니다. 정말 발만 대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패스였습니다. 네. 자, 도움을 준 서현숙 선수와 굉장히 기쁜 포옹을 나눈 마유이 캐슬이. 네. 그리고 박기령 감독도 이제 뭔가 헤딩하는 자리에서 항상 이겨내요. 네. 네, 그런 점들을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현숙 선수 올라갔어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 어 크로스나 선수도 워낙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자, 다시 구미에게 연결됐어요. 구미가 슈팅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자 윤지현 짧게 자 중앙에서 이어받은 김윤지 나 나이스 패스 마유 슈팅 막아냈어요. 오나입니다. 오나의 슈퍼세인 마유 마유의 패스 오른쪽에 잘 봤어요. 윤지현에게 네 윤지현 크로스 낮게 슈팅 막아냈어요. 아직 공격 살아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어받았고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으로 뜬 공 마유의 헤딩 윤지현에게 네, 연결됐어요. 윤지현 슈팅 슛 막아냈어요. 세컨골 역전골을 기록하는 김윤지입니다. 스코어는 2-1. 아 지금 윤지현 선수 들어가는 그 동작 그리고 슈팅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하는 수원도시공사.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후반 막판 그리고 그 추가 시간에 충분히 이제 상대방을 흔들 수도 그리고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 이제 헤딩 클리어가 잘 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윤지현 선수가 공을 따냈고 이 슈팅이 결국에는 그런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결국에 네. 경기 종료 직전에 사실상 결승골을 만들어낸 수원도시공사. 네, 그렇습니다. 아, 김윤지 선수도 넘어지면서 바로 발리슛을 시도를 했는데 아, 그것이 굉장히 빈 곳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수원의 벤치에서도 이제 확신을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수원도시공사가 리그 3위를 확